남편의 자리가 비었다 그러거든요, 언니한테.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남자친구는 있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그리고 언니 사주에 외로움이 많다 그러시거든요. 네. 외로움이. 그러니 밤마다 눈물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 앞에서는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니는. 내 자존심이 강해서. 예? 그래서 나 혼자 울고 자식 새끼 때문에도 속상할 일이 있고, 애가 몇이에요, 애들이? 아, 아들만 둘이에요. 몇 살, 몇 살이에요? 큰애가 지금 35? 31. 큰애는 결혼을 했고, 작은애는 아직. 엄마랑 살고요? 아니요, 저기, 서울에. 이 31살짜리가 참 여자처럼 행동한다 그래. 어? 엄마 얘 없었으면 더 외로웠을 거다 그러거든요. 근데 35은 좀 이기적이야. 남자라고 차갑다고 그래요, 진짜. 근데 이 31은 엄마 힘든 거 알고, 엄마 외로운 거 알고, 가끔이라도 전화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응? 근데 지금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성씨만. 나이는요? 올해 이제 61이에요. 엄마 올해 집에 이동수가 있는데 이동하시겠어요? 아니요, 이동하시지 않으시려면, 네. 2, 3년 후에 하셔야 돼요. 내년에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엄마 우리 삼재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나가는 삼재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 몸으로도 많이 안 좋게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병원 가면 아무 병이 아니야. 근데 내 몸은 아파요. 어? 그 원인이 삼재도 있고, 예? 나는 삼재에 치고 나가고 엄마가 4, 5년이 됐냐, 5, 6년이 됐냐 그러거든요. 주변에 상문이 꼈다 그래요. 그게 무슨? 4년 전인가? 예.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4, 5년 전에. 아, 아버지. 예. 그러면서, 네. 상문이 끼면서, 언니가 삼재까지 끼니, 나가는 삼재에 치는 거예요. 몸수로 친다는 거죠. 그러니, 뼈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더 들어요, 지금 계속.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가, 어? 어떨 때는 진짜 내가 깨병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일하세요? 네. 일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일은 아직 언니가 놀질 않는다. 언니는 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한테 돈 얻어, 뭐, 용돈 받아서 그 돈으로 살 생각도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31살짜리가 엄마 모시고 산다 소리 안 해요? 아직은요? 네. 결혼하면 얘는 엄마 모시고 살자, 엄마 모시고 살자 그런다 그래요. 아, 근데 35은 같이 못 살아. 언니하고 부딪혀요. 자꾸 싸움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딴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고 언니만. 왜? 이 삼재와 삼문을 좀 이거는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수가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가 올해 성주운은 있지만, 그러니까 문서를 잡을 운. 문서요? 예, 집문서를 잡을 운은 있었다 그러거든요. 놓쳐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시려면 내년에 하지만 내후년에 이동하세요. 네. 내년에 이동하시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작은 애가 아직 이제 취업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잘 이력서는 계속 내고 있는데 그게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 예, 내년에 돼요. 내년에? 예. 왜 엄마 삼재도 있고 얘가 올해 운은 있었지만 한 군데, 두 군데에는 부뚜렁이를 있었어요. 근데 얘가 좀 낮춰서 싫은 것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 지금도 어디 내놓은 데 있나 봐요. 네. 예. 잘하면 11월달 그때 될 거예요. 제일 걱정은 엄마야. 엄마 아픈 거 알았죠? 네. 삼재 때문에 많이 치실 겁니다.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삼재 때문에 치고 넘어가 잘하면 이게 수술까지 갈 수 있으니 삼재가 지금 마지막 뭐 얼마 안 남았대도 치면 치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좀 풀어내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가? 저는 그냥 계속 혼자 살아야 되나 남자 없이 그게 좀 아니요. 엄마는 올 내년까지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는 비었어요. 하지만 그냥 살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혼인 신고를 사랑하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만난 남자는 아니에요. 다른 남자다 그러거든. 그래요? 예. 그러니 올 내년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엔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걱정. 그거 뭐 걱정할 일이 아니고 아들은 그렇게 펴도 나가면 되고 엄마는 이 상문 낀 거 그래서 잘못하면 허리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알았죠? 네. 이건 좀 풀어내세요. 네. 큰 금액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